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도를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3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속된 반격으로 인해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키우 북서쪽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큰 전투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대패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키우 지역에 대한 포위는 물거품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전투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폭격을 키우 시내에 감행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러시아의 제36 제병연합군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서 예비병력까지 전부 다 동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비병력까지 끌어다 쓰는 것에 감안한다면 북서쪽 지역에 대한 러시아 공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우 북동부도 매한가지입니다. 공세 작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러시아군은 키우에 대한 공세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드론과 포병을 활용해 폭격을 실시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오크티르카라는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점령을 다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전부 다 교차검정 해도 오크티르카가 확실히 점령당했다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은 점령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라스푸티차에 대한 어려움을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완전한 라스푸티차 기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의 제4전차 사단이 사실상 기동을 중단했는데요. 수미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제공권을 확보했다면 항공 지원으로 보급대도 보호하고 서방의 정보 자산을 쫓아냈겠지만 이것도 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보급대에 대한 항공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정찰도 못하고 또 보급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 라스푸티차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 도로로 가면 민병대랑 우크라이나군이 게릴라전을 펼쳐서 보급대를 격파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지로 가면 자연의 힘으로 인해서 트럭이 진창에 빠져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이즈음에서는 한 차례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252 소총병 연대가 이즈음 점령을 위해 투입이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즈음을 지키고 있던 우크라이나군하고 딱 전투가 일어나는 바람에 제252 소총병 연대의 30%가 사살되었습니다. 사실상 전투 인력의 30%가 죽었다는 것은 그 부대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대승으로 인해서 하르키우 전선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252 소총병 연대장까지 사살되었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동안은 이지움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여기서 더 우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하르키우를 우회해서 자포리자나 드니프르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지움도 우회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전투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활약도 엄청납니다. 이들은 후방에 침투가 되어서 러시아군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스페츠나치와 같은 정예병들을 시가전의 경보병처럼 그대로 투입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들은 러시아 전선 후방으로 투입이 되어서 적들의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사보타주와 보급대 타격, 주요 요인 암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지금 당장 러시아군 내의 장성 4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이 전쟁에 러시아군이 총 20명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군 4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전체 전력이 20%가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휘부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러시아군의 졸전이 보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성급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들의 전사 소식도 연이어 들리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서쪽과 북서쪽 외곽을 점령하고 도시 남쪽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바람에 빠른 시일 내에 함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은 아직도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본시가지 내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우폴에는 주거용 건물의 80%가 파괴된 상태고요. 30%는 복구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마리우폴을 평탄한 것이죠. 그러다 체첸군도 이곳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밀리게 되었는데요. 20일 이상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마리우폴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특징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계속 유리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보즈네세스크에 있는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헤르손 교회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확인이 필요하지만 러시아 제8 근위군 사령부 자체가 날아버리는 바람에 장성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헤르손 중심부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코미샤니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남부전선 총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기갑전력을 아껴왔습니다. 최소한의 기갑전력과 최대의 대전차기만을 써서 러시아군을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부에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100%에 가까운 전력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총동원령을 선포한 후 약 2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비군 100만 명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에게 총반격을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헤르손이었고요.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으로 지연전을 펼치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중심부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러시아군을 경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을 짠 것이죠. 무엇보다도 개전 초기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도시에만 방어 병력을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 보다 효과적으로 지연전을 펼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함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시작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예비 전력까지 거의 투입한 러시아군과는
전력과는 다르게 예비 전력에 온전히 있고 심지어 본 전력도 충분한 우크라이나군이라서 이제 반격의 서막이 열릴 듯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 조건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에는 정부를 없애겠다느니 우크라이나군 해체한다느니의 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러시아어 보존, 무장, 중립국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가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카스피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 벨라루스 무역을 일시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려서 친러 국가인 카자흐스탄조차도 러시아를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